신혼 부부에게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신혼 희망타운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물품 옵션이 제공되고요. 두 분에게 정말 유리할 것 같거든요. 지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비싸면 못 삽니다. 신혼 부부 돈 없어요. 값에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곳 같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사는 그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 어벤져스가 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네 명의 내 집을 갖기 위한 여정, 오늘 역시 국토교통부 어벤져스와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신혼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여기 만족함에 약간 질문이나 뭘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이 나왔다. 그럼 넣어주시면 돼요, 공을. 근데 하, 이거 좀 별로다. 이거 정말 답답하다. 더 고구마 같다. 이러면 넣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공이 얼마나 쌓일지. 소신 발언 하실 거죠, 오늘? 네, 알겠습니다. 눈치 안 보실 거죠? 네. 그럼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이 질문이 저희와 또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아, 꼭 필요한 질문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공을 넣겠습니다. 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 넣겠습니다. 자, 오늘 저 어떻게 좀 각오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자, 오늘 저 원하는 답변들 해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는 모든 지식. 네. 사이다 답변으로. 예, 꼭 필요한 답변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내 명의의 내 집을 사고 싶다,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신혼에 특화된 주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글쎄요, 어떨까요? 질문했잖아요. 자, 이거 좋아요. 예예. 예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하. 네, 들어보고 합시다. 들어보고. 예. 네,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을 하고요.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양원지구에서 269세대 공공 분양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경쟁률이 21대 1을 기록했을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높았다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을 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예식장 계약도 하고 이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희망타운에 여기 신혼? 네, 그 혼인 기간이 이제 7년 이내 신혼 부부는 물론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혼부부도 이제 가능한데요. 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양원 청약 신청자의 한 30% 정도가 네네.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당첨이 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안 해버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계약 체결을 했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꼭 1년 동안 신혼부부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결혼을 미뤘어. 조금 갑자기 예식장 사정 때문에 미뤘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안 되고요.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청약 신청할 때는 이제 그 100년 가액을 약속했는데 그렇죠. 막상 입주할 때 깨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이제 당첨이 이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신혼 희망타운에 희망을 걸면서. 아하, 좋습니다. 예. 좋아요. 특히 오늘 두 분 정말 잘 오신 게요. 잘 왔다고요? 신혼 6개월 차라고 있었죠. 이 신혼희망타운이 두 분에게 정말 유리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를 2단계로 나눠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과 같은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녀는 넓고 있죠 지금. 네. 네.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다릅니까? 일단 자녀가 없어도 혼인기간에 따라서만 이제 신청을 받는. 혼인기간 2년 안 된 부부가 2년이 안 돼야 되는구나. 예. 네. 골되기 쉽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뭐 다양한 가점이 있는데요. 어떤 가점이죠? 뭐
청약가의 기간이나 이제 뭐 가구 소득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점에 따라서 네네.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희망 신혼 희망타운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좀 많이 좀 어두우셔서 네. 좋아하시죠? 네. 업무가 많아서. 시장 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 네,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저기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청약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으로 당첨자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신청한 내용하고 사실이 달라서 특히 그 소득하고 자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부적격 처리돼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부적격 처리가 되시면은 1년간 당첨 제한이 돼요. 그래서 꼭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신중하게 해야 되겠군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재산이 뭐 재산은 충족되더라도 만약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비싼 자동차가 이러면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포함이 된다. 자동차. 그 총 자산은 이제 뭐 자동차, 뭐 부동산, 뭐 대출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처음에 취득가액이랑 이제 뭐 감가상각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현재 자동차 가액을 이제 산정을 해서 네네. 총 자산에 이제 포함시켜서 아, 자산에 포함되는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산을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득 기준에 맞는지 안 틀린지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합니다. 예예 예. 자동차를 빨리 팔아야겠습니다. 그죠? 지금 중고차라서. 예.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일단 우선 서울 양원지구 경복주택 영상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정말로 예 꿈의 집입니다. 저기 무조건 가야 돼요, 그죠? 야 보기만 해도 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야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립니다, 아주 예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죠? 예,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입지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맞아요. 내외로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세대 내부에는 요즘 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이제 미세먼지나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환기 시스템 그리고 소음 저감 바닥재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는 이제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과 그리고 돌봄 교실 등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365일 뛰어놀 수 있게끔 뭐 실내 놀이터라든지 숲성 놀이터라든지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해서요. 이제 아이 육아 측면에서는 최적화된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집이 너무 예뻐요. 너무 그 붙박이장도 잘 되고 수납도 잘 되는데 탐나요. 그 영상에 이제 살짝 보였지만 이제 붙박이장, 이제 주방가정,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등 그 다양한 이제 물품 옵션이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와 이제 통합이 가능한 이제 알파룸 및 그다음에 드레스룸, 팬트리처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신혼희망타운의 장점인데 실제로 견본주택을 내방하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진짜, 예. 진짜 내일 바로 넣었어. 넣어야 돼. 오늘 바로 넣었어. 여기는 정말 그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곳 같아요. 세네 명씩은 낳을 수 있을 느낌입니다. 질문이 네네.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주택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자산이 생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거기 살면서 아 집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을 살 수 있냐? 요거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당첨되셨더라도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입주 전까지는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집을 샀으면 이제 여긴 내 집이고 끝이다. 이제는 앞으로는 뭐 돈이 많든 뭐 적든 이건 상관없다 이 얘기신 거죠? 아 그럼 돈이 많아져 갖고 거기 살면서 집을 막 세네 개 사요.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아, 뭐 능력이 되시면. 아. 능력이 되시면. 아, 복권을 좀 살려고. 아, 예, 예. 힘드시겠어요. 야망이 많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연 저렴한가, 안 저렴한가. 이 비싸면 못 삽니다. 신혼부부 돈 없어요. 예, 이제 300 모았어요. 그 집 얘기해 주세요. 저렴합니까, 안 저렴합니까? 네. 예,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르죠. 대체로 네. 이제 시세 대비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는 충분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신혼방탕은 전용 장기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용하시면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총 자산이 제가 뭐 2억 9,400이 있는데 분양가가 2억 9천에 들어가는 그 모기지에 가입 안 해도 되는 예, 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원하지 않으시면은 모기지를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분양 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총 자산 가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집을 팔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예. 만약에 주택을 중간에 매도하시거나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자녀 수나 대출 기간 등에 따라서 정산 혜택이 부여되니 관련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렴하게 들어갔어도 많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내고 나와라 이 네. 얘기인 거죠. 아, 요거는 조금 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로또 청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죠. 신혼희망타운은 투기 수요를 이제 방지하고요. 그렇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이 최대 8년 걸릴 수가 있고요. 거주 의무도 최대 5년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서요. 시세 차익의 50%까지 최대 50%까지 이제 주택도시 기금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든 이제 특별 공급이든 만약에 계약이 돼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갈 이제 해외 뭐 공부를 하러 가거나 뭐 해외 발령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집을 혹시 전세로도 낼 수 있는지 예, 예. 이 부분 해외에 뭐 발령이 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있음에도 예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양해해주고 해줄 수 있다? 예. 다른 분에게 전세나 월세로 예, 그렇습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이민규님 댓글이 왔네요. 뭐 너무 설명 잘한다고. 근데 멘트에 느낌이 없다고 그냥 알파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여튼 뭐 정확하게 워딩은 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맞으시죠? 굉장히 열심히. 예,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거는 청약. 이 분양을 보던 청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에게 정말 유리할 것 같거든요. 청약을 넘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점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죠? 지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바로 넣읍시다. 오늘 밤에 넣읍시다.